유튜브에 안 나오면 뭘? 안 사는 나 머니사이드업에 티셔츠를 입고 민5로 밥을 먹고 머니사이드업에 컵에다 스프를 타먹고 믹순 콩 에센스로 피지 관리를 하면 훌륭한 유튜브 라이프였다. 요새 살도 올랐겠다? 우선 지금 몸무게 작년 12월보다 많이 부른 몸무게 TMI. 제가 스몰병이 있잖아요. 근데 또 사이즈는 이 스몰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조금만 살이 찌면 스몰을 못 입어요. 왜 그렇게 집착을 하냐? 아니 그러면 옷 다시 사야 되는데 돈 없는데요? 저는 간악한 유튜브 놈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쉬울 것 같았어요. 농심 민5. 어우 무거워. 이렇게? 이쁘긴 이쁘네. 제가 나름 다이어트 음식 삶의 지혜? 절대 한 번에 다 먹으면 안 되거든요. 삶을 연명한다 요런 정도로 정말 막 배고파 죽을 것 같아. 한입 먹고 요런 식으로 먹어야 되던데. 아 우선 뭐가 많아? 보이차, 레몬스틱, 영양바, 견과즙, 파이버스틱이 두 개가 들어있네. 아침이라 그런가? 제가 지금 화장실을 못 간지 한 3일 됐거든요. 효과가 있을지? 우선 견과즙? 가격은 지금 79,900원인데 저는 99,000원에 구매. 솔직히 맛있진 않아요. 되게 건강한 맛? 근데 또 먹다 보니 또뭐 고소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워낙 단걸 좋아해서 그런가? 얘는 달달하니 맛있네요. 그냥 곤약 젤리 같은데? 그나저나 이거 먹고 유튜브 볼거리 제공용 침대 시트를 하나 사야 되는데 오늘까지 세일이래요. 얼른 가서 사야겠다. 영양바? 맛있네요. 나머지는 삶의 지혜? 배고플 때한 입씩 먹어줄게요. 근데 이렇게 다 찍먹 해보니 얘가 제일 나은데? 허니언님 마켓 하실 때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너무나 빠른 품절. 근데 어제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배부른데 지금? 이럴 리가 없는데. 제가 정말 경미한 견과류 알러지가 있거든요. 이거 먹고 지금 입이랑 다 간지럽기 시작했어요. 맛있는데 맛있진 이거. 않아요. 달달한데요? 근데 제가 고체 달달한 것은 굉장히 강하지만 액체가 달달한 것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너무 배고파요. 잠시만. 저 티셔츠 뭐야? 머니사이드업 랜드 티셔츠. 가격은 35,000원. 저 스몰병 있는데 스몰이 없어서 미디움으로 구매. 레깅스는 당연 씬님 레깅스. 보이차, 레몬스틱, 영양바, 아몬드 곤약초, 콜라겐 토마토 스프 두 개?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구나. 너무 배고파서 콜라겐 스틱 먹고 시작해야겠어요. 우선 디자인 맛있다. 말모 말모 너무 이뻐요. 저 태그 너무 이뻐요. 떼어내기 아까워요. 스티커 너무 이뻐요. 혼꾸 가야 하나? 아니야 참자. 아까가 견과죽이고 이건 아몬드 곤약죽이구나. 아까랑 맛이 뭐가 다른 거지? 어깨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는 넉넉한 핏. 품은 넉넉하지만 기장은 길지 않다. 맞아요. 제가 167인데 입었을 때 여기까지 오고요. 사실 품이 넓으면 조금 더 길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잠시 짧은 생각도 했었지만 키에 상관없이 코디할 수 있음. 아니 또그 말이 맞는 거 같아. 원단은 뭔가 한여름에 입으면 곁땀 날것 같은 두툼은 아니고요. 도톰한데 빳빳 스타일? 좀더 입어야 알겠지만 목 부분이 두꺼워서 뭔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토마토 스프를 해 먹어야겠어요. 제가 쇼츠로 올렸었던 곰돌이 컵 기억나세요? 그게 그만 죽어버렸답니다. 겁도 없이 식기세척기에 한 10번 돌렸더니 곰돌이들이 다 삐어졌어요. 귀여웠는데. 아 이거 엄청 파스하고 부러지는데요? 머니사이더 레트로 글라스 가격은 19,000원. 너무나도 이쁘게 파르페나 그릭 요거트 요런 거 넣어 드시던데 죄송해요. 디자인 그냥 말모 말모. 솔직히 저는 이렇게 컵 같은 걸 많이 사본 애가 아니라 그런지 그냥 사진으로만 봤을 땐 그냥 저냥 할줄 알았거든요. 단단한 느낌의 재질이고요. 이런 거 잘못 사면 인쇄가 좀 대충한 느낌이 드는 것들이 많은데 퀄리티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열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뜨거운 거 넣어도 되겠지? 이번 컵은 식기세척기에 안 넣을게요. 진짜 진짜 콜라겐 스틱, 레몬 스틱, 영양바 전체적으로 달거든요? 짠게 엄청 먹고 싶었는데 이거 먹으면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떡볶이는 먹고 싶다. 이번에만 다이어트 스프 먹을게요. 진짜 진짜 다음엔 인스타 푸드 넣을게요. 진짜 진짜 물을 너무 많이 넣나? 다이어트식이라 좀 싱거우신 거겠죠? 토마토 스프 토마토 주스의 중간쯤 어딘가? 그래도 내 살은 빠져있겠죠? 설마. 요 며칠 먹은 게 이렇게 가혹하다니.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니 그왜 크리스탈? 거의 제로 칼로리인데 음료수 맛을 내줄게. 맛? 향? 요런 게 굉장히 비슷해요. 당연한 얘긴가? 스테비아? 스테비아? 스테비아?
맛이야? 하여튼 그런 맛이 나고요. 저녁엔 젤리가 없는 대신 영양바가 두 개인가 봐요. 젤리가 맛있는데 제 옛날 영상 중에 켄다이 제너 다이어트 때보다는 훨씬 배가 덜 고프다고 그래야 되나? 덜입니다. 머리도 진짜 너무 아프고 그냥 당이 떨어져가지고 애가 빌빌거렸거든요. 막 손도 떨리고. 근데 이거는 또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3kg인가 더 적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때 저장돼있던 소비할 수 있는 칼로리가 지금이 더 많아서 배가 별로 고프게 느껴지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요 레몬 스테이크 좀 많이 물리는데요? 패션 프루트? 히비스커스? 뭐 요런 거 빨간 거 그래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제 욕심인가요? 많은 분들이 요거 자매품을 추천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거 한 통은 다 써봐야 뭐 나름 할 말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쓰고 그 다음에 딴 거 써볼게요. 이거 올린 영상 댓글에 간증댓이 꽤 많았어요. 행복회로 풀 가동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직도 화장실을 못 갔거든요. 내일 아침에 쾌변을 하나 마셔야 되나. 그리고 좋았던 점은 개별 포장이 하나씩 되어 있어서 어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그거의 양면은 쓰레기가 조금 많이 나온다는 점. 남은 애들은 너무 당이 떨어질 때 수혈을 해주려고 남겨둘게요. 근데 또 이렇게 배가 안 고픈데 내일 빠져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켄다이 제너 때는 정말 너무 배고팠는데 네 그런 거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내일 1kg가 빠져있길. 와우.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윗배는 조금 빈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또 막 텅 비었다 배고파 죽겠다 이게 아니라요. 뭐 그냥 전혀. 근데 아랫배는 굉장히 묵직해. 아직도 꽉 막혀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셔줘야겠어요. 굉장히 효과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요구르트는 요거랑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만나면 살 수 있는 엠프로. 어제 먹다 남은 거 아몬드 곤약죽을 먹으면 알러지가 유난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게 제가 K아몬드 엄청 잘 먹거든요? 그거는 알러지가 안 일어나는데? 아 저 그러고 드디어 안경을 새로 했답니다. 아 얘 좀 데워 먹어볼까요 오늘은? 데워 갖고 왔고요. 안경은 정말 길 가다가 약간 충동 구매? 알 플러스 태 얼마? 득가딜? 이런 걸 했는데 굉장히 가볍고 괜찮은 것 같은데 벌써 좀 자다가 뭉개가지고 애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저는 찬 게 나은 것 같은데요? 전복이가 왜 이래? 개인적으로 아몬드 곤약죽이 조금 더 맛있는 느낌? 그리고 뭔가 다들 물이랑 먹었을 때 약간 뿌는 효과가 있을 만한 식감 구성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물을 먹어주면서 이걸로 한 입씩 연명을 하면 조금 더 배가 부르지 않을까? 하지만 파이버스틱은 못 참는걸. 솔직히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요. 오늘 비도 오는데 떡볶이에 피자 옆떡 먹방을 봐야겠어요. 저는 이 레몬스틱이 너무 달달해서 물을 적정량보다 더 많이 타먹었더니 괜찮아졌어요. 또 배고픈데? 커피를 한잔 때려야겠어요. 커피 마시면 안 되나? 그런 말 없었죠? 근데 확실히 견과류 알러지가 올라오는지 어제 엄청 간지러웠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안 씻어서 간지러운 줄 알았어요. 하여튼 여기 조금 뭐가 많이 올라왔네요. 근데 배고픈데 어째요? 다 먹어야지. 알러지 검사를 해봤는데 그냥 사람이 먹는 모든 거엔 다 알러지 반응이 나왔었어요. 정말 쌀, 밀가루, 고기류, 과일류, 뭐 생선류 그냥 싹 다 그냥 다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배고파요.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떡볶이님의 영상을 다시 정주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알러지가 조금 심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여기 견과 요런 것들은 이제 못 먹겠는데요. 배고파서 어떡하지? 피부과 가서 뭐 약이나 주사 이런 것 좀 맞고 와야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다음에 준비한 애가 믹순 콩 에센스인데요. 알러지 올라온 피부에 하는 것보다는 가라앉은 피부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여태까지 제가 알러지를 좀 무시한 게 알라프라베르 그거 정도가 아니거든요. 머니사이드업 바른 색깔도 시켰었어야 돼요. 너무 그 칩 했다? 그리고 다음에 유튜버템으로 뭐 3일 살기 이런 거 할 때는요 다이어트 이런 거 말고 밀키트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브이로그 분들이나 요리 쿡방 잘 안 보거든요. 알고가 저에게 그런 분들을 추천해주지 않으셔서 제가 정보가 굉장히 모자른 상태? 정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버섯 스프가 들어있다. 머그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요 투명한 게 내용물이 더 잘 보이니까 요게 괜찮은 선택이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물을 조금 덜 넣어 먹어야 맛있다던데. 근데 그러면 배고프잖아. 살짝 라면 스프 맛 같은 게 나는데요? 맛있는데? 너무 다이어트식만 먹어서 기대치가 낮아진 걸까? 저는 맛있는데요? 이거 뭐 괜찮은데요? 라면 같아요. 먹고 싶다. 배고파요. 저는 그 견과죽을 못 먹었기 때문에 더 배고픈 걸까? 아, 생각해보면 어제도 배고팠어. 지금 먹을 건 영양바? 먹고 싶다. 주사를 맞고 와서 그런지 빨갛게 다 올라온 부분은 좀 내려갔고요. 근데 그냥 이 안이 지금 간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또 유튜브를 보다가 요 마스크팩들을 본 기억이 난 거예요. 산에서 초콜릿도 같이 샀는데 다이어트 끝나고 먹어줘야겠어요. 거의 뭐 지금은 전래동화에 나오는 방안에 굴비보듯이 지금 영양바 한 입, 요거 한 입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두 개 중에 어떤 걸 쓰셨는지 그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얼른 손 미소해야겠어요.
초록색인가봐요. 더마토리 프로시카 징크덤 밴드 마스크 한 장에 4,000원. 좀 비싼데? 이거 또 보여드려야 되고 이래서 파밍하러 나갔다가 다 품절. 인기템이구나. 잘 와우. 샀구나 나. 매우 뜯기 편한 포장 설계. 이 뜯는 부분이 굉장히 신기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훨씬 편한 것 같네요. 어마어마한 에센스 양. 이 에센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시트 자체에도 많이 묻어있어서 팩을 필 때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딱 붙이니 부드러운 팩의 재질, 반 젤리 같은 재질? 커팅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가? 어마어마한 밀착력. 갑자기 택배 언박싱. 이거에다가 레몬스틱을 타서 먹을 건데요. 이게 무엇이냐? 제가 왜 그때 할리우드 스타들의 왓츠인 때 손민수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미란다 칸 언니의 언니 맞나? 돌 물병인데요. 이 돌이 편집으로 또 보물일게요. 뭐 사랑의 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하여튼 자세한 후기는 그 영상에 나올 텐데 그 언니가 살짝 돌에 돌아있다고 하면 너무 비하 같으니까 굉장히 진심이세요. 그래서 뭐가 좋은 거냐? 아! 로즈 쿼츠 크리스탈이 물에 인퓨즈드 돼서 positive energy of love. 이 돌 인퓨즈드 워터래요 그냥. 아! 지금 보니 논이도 좋아하시네. 아니 근데 돌이 이 유리 안에 있는데 인퓨즈드가 되나? 너무 유서과학인가? 후기에 물이 샌다고 돼 있는데 정말 새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 팩이 그냥 내추럴한 쿨링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뭔가 쿨링감이 굉장히 화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오? 하다가 나중엔 모르겠는데 움직이면 또 오? 지금 약 10분 후기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깨졌어. 그동안 나름 잘 썼는데. 저는 지성이라 그런가? 크림을 따로 안 발라줘도 괜찮았었어요. 이렇게 하면 내일 콩 에센스 그거 써볼 수 있겠죠? 오늘 매우 배고플 듯? 내일 1kg 빠져 있었으면 좋겠네요. 와우. 민5 점심을 먹으면서 요새 유행하는 믹순 콩 에센스로 50ml에 35,000원 딱 받아보고 어? 작긴 작네? 요새 유튜브 핫템인 것 같아서 당장 손민수 라떼는 말이야 참 좋은 컨트롤 크림이었다고 스팀타월로 얼굴을 뜨뜻하게 튀겨졌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민5의 스프 패킷들은 왜 두 개로 나누셨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아 연명하듯 먹으려면 나눠 먹어라 요 뜻이었나? 뜻이 있으셨군요. 유튜브에 나온 대로 응? 그냥 오일 아니야? 흐르는 제형인데? 오 약간 정말 그 매주 재질 약간 신기한 그 점액 같은 느낌? 낫또? 하여튼 콩? 몇 번 이렇게 해보면 끈적이지 않아서 신기했다? 에센스이긴 에센스인가봐. 우선 처음에 10분 정도 롤링해라. 너무 긴데? 우선 한 겹 발라놓고 확실히 샤워하고 아무것도 안 발랐더니 굉장히 건조한가봐요. 에센스를 쫙 먹었는데 어제 그 로즈 쿼츠 인퓨즈드 커피다. 제가 어제 틱톡 방망이 깨먹은 거 보면 얘도 그 영상에선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생강님의 상세샷 오늘 찍어놔야겠어요. 나는 100% 깨물 것 같은데. 한번 에센스 도포하고 흡수 한번 싹 해주고 또 에센스를 바르고 롤링할 때 저 지금 엄청 나오고 있어요. 시작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지? 안 보이시죠? 딱히 제가 지금 블랙헤드를 모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 충격적인 거 같이 보셔야 되는데. 아 이따가 그 각질 제거기로 한번 그냥 밀어볼까요? 그러면 오늘 얼마나 수확이 됐는지 다 보일 것 같은데. 필링젤 같은데 지금? 나 잘못 썼나? 이거 에센스 맞지? 안 나오면 한 10분 정도 해라 이러셨는데 5분만 해도 지금 풍년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나왔는지 더 정확히 보이지 않을까요? 뭔가 풍년이면서 뭔가 뿌듯하면서 뭔가 더 하고 싶어.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이날 물세안으로 마무리해줬었는데요. 그리고는 크림을 발라주어야 하긴 했지만 너무 신기해. 마지막 날 왜 안 빠졌지? 욕심 같아선 벌써 3kg 빠졌어야 되는데 그래도 1.4kg 빠져서 만족해요. 그냥 폭식하기 전 몸무게로 돌아갔다? 민5를 추천한다는 한 끼씩 포장되어 있어서 이게 들고 다니면서 먹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추천드리고요. 주말에 너무 많이 먹어서 아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나 집에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쓰레기 많이 나와서 불만족하실 거고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 영양바의 맛을 하나만 더 추가해 주셨으면. 근데 처음에 이렇게 위가 든든한 상태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요. 처음에 견과죽 이런 거 먹었을 땐 솔직히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가니까 그게 고소하니 맛있었어요. 저는 간약하기 때문에 3일밖에 안 했지만 5일까지 하시면 저보다 많이 빠지시지 않을까.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 제가 엽떡을 시켜 먹었는데 벌써 발목부터 붓는 게 느껴져요.